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군요, 유재 기자님.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 4,34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한 수준이고요. 순이익도 3,564억 원으로 12.2% 늘었습니다. 이게 분기 최대 실적이고요. 상반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씩 증가를 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미래에셋증권이 어쩜 이렇게 실적을 잘 냈을까? 그 배경을 좀 보니까요. 일단 해외 법인에서 좀 눈에 띄는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법인의 현지화 전략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2분기에 세전 순이익이 1,155억 원을 기록하면서 1,000억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홍콩을 진출을 하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미국,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해외 법인이 11개, 사무소 3곳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증권사가 있을 텐데 해외 증권사가 와서 1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외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고객 자산 4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자산이 증대되고 있고 기업 금융 부문에서도 뭐 이런 IPO, 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뭐 아니면 기업 자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수익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런 호실적을 기록하는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증권업계 최초로 자기 자본 10조 원 돌파, 이게 또 이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본 10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으로 해서 증권사의 어떤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요. 네. 이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매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는 뭐 국내에서 뭘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글로벌 IB를 꿈꾸는 증권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래도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요건은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일본의 1위 증권사가 뭐 노무라와 다이와 증권인데 이쪽은 지금 자기 자본이 각각 30조, 14조 원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들은 자기 자본이 100조 원이에요. 네, 우리나라 뭐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은 예전에 뭐 1조니, 5조니, 뭐 7조 막 이랬으니까 네. 진짜 게임이 안 됐었죠. 그다 이제 10조 원까지 늘렸다는 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IB 등 뭐든 그래도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이 자기 자본 수치뿐만 아니라 어떤 뭐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 증권 입장에서도 좀 의미를 저희가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미래에셋이 1999년 12월에 자본금 500억 원으로 설립한 증권사입니다. 500억이요. 5천억도 아니고 5조도 제가 아니고. 제가 너무 그냥 편하게 들어서 그러셨나 봐요. 500억. 근데 힘을 주시네요. 500억. 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지금 200배 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냥 동원증권 증권사 직원으로 출발하신 분이 네. 지금 이런 걸 업적을 이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샐러리맨의 기적, 신화. 네. 이런 점에서도 매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2010년에 대우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그때 약속이 우리 영업이익 1조, 자기 자본 10조 달성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영업이익 1조 달성은 지난해, 그리고 자기 자본 10조는 올해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네. 5년 만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킨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아 다시 한번 좀 볼만하다. 그리고 예전에 대우증권 인수할 때 사실 대우증권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부쩍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우리가 대우인데 네. 저 미래가 우리를? 네.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네. 뭐 큰 의미가 있죠.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연초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었고 요즘 그리고 증권사들 실적을 보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좀 감소 추세인데 미래에셋 증권이 지금 이런 실적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네. 증권사들 전망 또 이제
투자 전략으로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오늘 뭐 주인공은 미래에셋이니까 네. 미래에셋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셋 증권이 요즘 주주가치 재고에 되게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를 1,050만 주, 1,025억 원어치 매입을 했고 이걸 또 소각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는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셋 증권만 좋으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현재 한국금융지주, 이게 한투증권 이제 모회사인데요. 비중이 한투증권이 제일 크니까 한국금융지주로 저희가 그냥 한투로도 네네. 많이 그냥 이해를 하는데요. 역시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반기, 분기 실적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키움증권들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제가 앞서 지금 언급했던 이 네 개사가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같이 가입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5대 대형사들의 평균 PBR을 보면 0.68배. 퍼가 4.2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의 기준을 10배로 삼고 PBR의 기준을 1로 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 증권주들이 괜찮을 거다.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